버튼이 다 없어져요. 그래서 끄는 방법 여기 해서 X 눌렀어요.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? 나와요. 그럼 여기서 예 누르세요. 저장할 때 잘 기억을 해야 돼요. 우리 어디에 저장을 했어요? 나중에 못 찾아요. 어디에 저장했는지 못 찾아요. 그래서 여기에 파일 이름을 써야 돼요. 원사명 자기 이름을 써요. 그리고 아까 점 누르고 리셋. 영어 PPTX 리셋 검토만 나이 파워포인트 많이 썼구만 그런 것도 해라해 봐. 다 저장했어요? 그리고 보세요. 여기 오른쪽 제일 위에 X. 마 로드 패닉 썼구만 그런 것도 해라해 봐. 나이 컴퓨터에 봐. 썼대 봐. 우리는 지난 그 근처에 저장했어요. 여기에 제가 저장한 파일이. 저장 어떻게 해요? 여기 제일 위에 오피스 단추 누르세요. 그러면 저장 됐어요. 저장 누르고 사이 저장 누르면 파일 이름을 쓸 수 있어요. 저장했어요? 했어요. 저장했어요? 네. 저장했어요?